메시지 잘 오세요. 콕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롭데리아에서 나온 미니 피규어 제품이 나왔는데, 롭데리아에서 보면 이거 자주 나오죠?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해가지고 큰 저기 아톰 피규어도 있었는데, 먼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2만원 정도 하는데, 뭐 별로 볼 것도 없어서 구입을 안 했는데, 레고 미니 피규어 방식으로 나와서 또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가격은 개당 2,000원이고요. 뭐 아무것도 구입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판매하더라고요. 아톰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코주보 박사. 그 다음에 아톰 열쇠고리 있고, 아롬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롱이 인데 원래 아롬이라고 돼 있네. 자, 또 이렇게 돼 있는 네 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 철원 아톰이 일본에서 이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주소년 아톰 뭐 그렇게 불리고, 미국에서는 아스트로보이. 약간 영화도 예전에 그 아스트로보이 한번 개봉한 적이 있었죠. 요거 작가가 이제 데즈카 오사무 데뷔 70주년. 그러니까 이제 아톰 데뷔 70주년이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겠죠. 그렇게 되어낸 제품이고, 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아톰 브릭 피규어, 미니 피규어라고 뭐 하게 되면 아마 그래서 저작권 문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2015년 12월에 나왔고요. 제조자는 뭐 중국 쪽에서 만들었겠죠. 디코 엔트맨에서 뭐 했고 하되 있는데, 뭐 짝퉁도 2,000원인데 이거는 이제 저거 뭐야, 짝퉁은 아니죠. 그냥 레고 호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꺼내 보시면, 자, 이게 뭐야, 뒤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 열쇠고리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네. 봉투 안에 열쇠고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 아톰 미니 피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독특하게 되어 있네. 그냥 팔에다가, 여기 또, 팔을 또, 이렇게 뺄 수 있게. 여기 볼관절이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네, 크레오 방식은 볼관절이 위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저 위쪽은 그냥 레고 방식이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가슴 쪽 프린팅은 뭐 단순하네요. 팔은 레고 방식으로 움직이고, 자, 이거 밑에 거는, 자, 빠지는 건 뭐 레고 가드랑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쪽 프린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품질은 뭐 그냥 중국 그 뭐 그냥 그 데쿨이나 저 SY 정도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얼굴이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자, 독특하게 생긴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피규어 되어 있고, 작가 데뷔 70주년 기념, 아톰 70주년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약간 좀 고무지지 같은 느낌인데요. 레고랑 한번 호환되나? 레고랑 그냥 호환되네요. 레고랑 호환됐어. 자, 아톰한테 여자 피규어 종업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종업원이 됐네.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가져갔는데 열쇠고리 이거 어디다 달아줘야 되나요? 이거 뭐야, 끼우는 핀 부분이 있는데, 아, 머리 위쪽에다가, 머리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끼우는 핀이 있거든요. 나사같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안 빠지겠죠? 그냥 하시게 되면 뭐 저기 이 저 쭉 잡아당기면 빠지는데, 이렇게 돌려서 끼우게 되기 때문에 분실할 위험은 없기 때문에, 자, 레고 아톰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고에는 안 나와 있죠. 짝퉁도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껴주시면 이쁜 아톰 열쇠고리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톰 피규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건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뭐 뒤쪽은 뭐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고, 옆면 그림도 다 같네요. 자, 아이고, 무서워 바뀌었어. 야, 무슨 사기 치는 것 같아, 돌리면서. 자, 아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자, 스케이트보드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스케이트보드 하면은, 저, 심슨 가족, 바트 심슨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 닌자 거북이에도, 닌자 터틀에도 종종 들어가 있죠? 뭐, 스티커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껴주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트로보이, 아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리 쪽 프린팅, 뭐, 그냥 보통입니다. 약간 좀 번진 느낌도 있고요. 자, 팔은 뭐,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얼굴도 요거랑 같은 것 같네요. 네, 얼굴은 뭐,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구멍이 없네요. 구멍이 없고, 뭐 마찬가지로 뒤쪽에 써 있고요. 요거는 아톰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시면 되는 제품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아롱입니다. 아, 아롱인데요. 자, 아톰의 여동생이죠. 원래 그 SBS에서 나왔을 때는 아롱이라고 했었는데, TBS에서 했을 때는 원래 이름이 우란입니다. 우란. 우라늄을 뭐 우라늄을 가져가다가 만든 제품은 우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소품 3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롬 나와주세요. 왜 아롬이라고 했을까?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은 아톰이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여자 같은 약간 느낌 나고,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옆에 구렛나루가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왜 구렛나루냐? 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품질은 뭐 그냥 조금 별로네요. 근데 손만 좀 독특한 느낌 되어 있고, 다리 뭐 레고 방식이랑 호환돼서,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피규어. 아롱인데, 아롬이라고 그냥 돼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요것도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이고, 각자 원하시는 거 하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쿠즈모 박사님입니다. 자, 뭐 아침에 양아버지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로봇 과학자고요. 가서 봐. 이거랑 안 했구나. 자, 요거 재질이 이거 고무로 돼 있네요. 고무로 돼 있는 백. 아, 좋아. 명품 백. 좋습니다. 자, 명품 백 여섯 개 주시고 뭐 손에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뭐 그냥 커피 뭐 그런 거 들은 것 듯한 느낌 해가지고 레고 블록 위에다가 손 이거 손이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껴야 돼? 안 껴질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대충 커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손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봐, 다른 것도 그런가? 다른 것도 그러네. 손이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희한하게 생겨서 위쪽에다가 끼우기가 애매하고. 몰라 이거. 패스.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들어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우, 박사님은 스쿠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자, 스쿠터부터 만들어 볼까요? 설명서 같은 건 뭐 따로 안 들어있는 것 같고 그냥 대충 그림 보고 뭐 때려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거 뭐야? 레고 블록 같아. 에이, 두 번에 나눠서 할 걸. 자, 그 생각을 했다가 에이, 뭐 네 개 갖고 우려세. 자, 이렇게 바퀴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바퀴 또 하나 가지셔다가. 기존에 레고에서 볼 수 없던 방식인지 레고에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하셔서 바퀴 두 개 끼워 주시고요. 이쪽에도 바퀴 두 개 끼워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조종칸은 앞에 들어가겠죠. 조종칸 앞에 끼워 주시면 되겠고 뒤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 홈서비스 1600-9999 롯데리아 서비스인가요? 전화번호가. 자, 그렇게 롯데리아 써있네. 자, 요거 뒤쪽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덮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블록이 두 개가 남는데 앞쪽에다가 노란 거 붙이셔서 라이트 하나 껴주시면 되겠고 밑에 거는 아마 여기 껴서 이제 그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껴주셔서 자 가시면 되는데 자 박사님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프린팅 뭐 단순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뒤쪽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 머리 뒤쪽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는 그 좀 뭐야 양머리 하고 있는데 오, 코가 무진장 커. 코 이렇게 커 되어 있고 자 눈 얼굴 프린팅 이렇게 되어 있는 정도 독특한 정도의 제품이네요. 자, 바닥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발 사이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셔서 고주부 박사님께서 아톰을 위해서 햄버거와 치킨을 가지고 자 아톰한테 야 저 치킨 배달 왔어요. 아니 박사님이 왜 여기 하세요? 요즘 돈이 저 연구비가 모자라서 알바하고 있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총 4개의 제품이 들어있는데 열쇠고리 하나 아톰 하나 들어있고요. 자, 아톰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얼굴은 똑같고 몸통만 좀 프린팅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롱인데 그냥 아롬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롭데리아에서는. 자, 그런 피규어 하나 또 들어있고 그다음에 코주부 박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그런 그림이 들어있는 4개 시리즈 제품입니다. 자, 하여튼 뭐 가격은 개당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품질은 뭐 보셨다시피 뭐 이렇게 딱 좋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보통 레고 짭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제품이니까 아톰 좋아하시는 분, 매니아 분이시라면 떨어지기 전에 롭데리아에 가보시고요. 참고로 저기 내일 1월 15일 12시부터 원피스 미니 피규어를 판다고 합니다. 판다고 그러는데 가격은 세트 메뉴를 구입하시면 2만원 이상 세트 메뉴 아무거나 구입하시면 2만원에 판다고 그러는데 피규어 하나를 파는 건지 세트를 파는 건지 좀 애매한데 좀 큰 사이즈의 원피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도 내일 구입하러 가볼 텐데 근처에 있어서 하여튼 뭐 저 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보시고 저런 제품도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었죠.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